사람은 따라가서 넘기는 발이 하나 있고 미리 가서 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리가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소에다에게 예, 소에다가 저 자리를 가서 먼저 잡잖아요. 30, 예. 15. 그러니까 이 권순우 입장에서는 소에다의 공이 뭐 이렇게 빠르고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도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이 되는 겁니다. 예. 아, 이 공 참 좋았네요. 소에다. 예. 예, 소에다의 파인 플레이예요. 예. 40-15. 미리 가서 딱 자리를 먼저 잡잖아요.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를 먼저 맞이하는 소에다 겁니다. 자, 뭐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역시 세계 랭킹 132권에 가는 지금 소에다가 최고 랭킹이 80메디죠 아마. 소에다 선수가 47위까지 올라왔죠. 47위까지 갔었군요. 예. 자, 넘기지를 못하면서 네, 결국 네. 2012년에 47위까지 갔었는데 역시 그 세계 랭킹 한 포인트 올라가는 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쉬워 보이지만 정말 선수들에게는 아주 곤욕스러운 땀을 흘려야만 올라가는 그게 랭킹입니다. 결국 2017 부산 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준결승 일본의 소에다고 선수가 대한민국의 권순우 선수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제압하면서 결승에 선착을 하게 됩니다.